안녕하십니까. 봉곡 아재입니다. 타이어를, 본딩을 이제 해야 되는데, 타이어를 깨끗이 이제 휠과 분리를 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너폼, 휠, 안에 들어가는 폼이죠.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되게, 쫀득쫀득한 스펀지. 스펀지고, 그 다음에 준비물이 타이어. 네, 타이어 4개. 그리고 사포. 사포. 되게 고운 사포입니다. 800방짜리. 작업을 했으니까, 본드를 여기 면에 이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요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서 면을 고르게 접착이 잘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전체 다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미 한번 사포질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면 이렇게 묻어납니다. 묻어나죠. 너무 많이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조금씩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맞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영상 1편 찍었을 때 보면 여기 휠에는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타이어에 구멍이 있어서 얘는 지금 구멍이 막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작업할 타이어는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 지금 타이어에는 구멍이 안 뚫려져 있어요. 이게 단면도 지금 보면 맞죠? 이거는 이제 이 타이어에는 없어요. 이게 없어서 여기 지금 구멍을 낼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제가 구멍을 뚫을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 여기에 지금 제가 다른 휠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휠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어요. 여기는 구멍이 없고, 차이가 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릴로 구멍을 다시 낼 겁니다. 길이로, 하나, 둘. 지금 구멍이 이렇게 뚫렸죠. 요 뒷부분은 여러 가지 공구를 통해서 얘를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 뒷부분. 뒷부분을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를 했고 나머지 휠들도 이렇게 구멍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너폼인데요. 이너폼이 지금 그렇게 깨끗하진 않죠. 재활용입니다. 휠에다가 휠 안쪽에다가 이너폼을 이렇게 예쁘게 넣어주세요. 이쪽에도 저도 이제 그
거기를 입문했는 단계라서 지식이 많이 깊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열심히 배워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건 어떻게 사용할까 참 많이 답답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유튜브 찾아봐도 대부분 외국 유튜버들이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국내 영상도 있긴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카 장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은 장르를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들을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됩니다. 정리를 좀 해주고 바퀴도 보면 패턴이 있어요. 패턴. 패턴. 그리고 이 패턴에 맞게끔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양쪽 두께가 똑같네. 두께가 다른 게 있다라는 들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 약간 삼각형 비슷한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요 휠이니까 얘는 이쪽 방향을 해야죠. 그리고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그럼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방향을 다 잡았으니까 얘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게 패턴이 동일한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마다 다르니까 하실 때마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것들이 전부 다100%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뭐 기호에 따라 느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쫀득쫀득 쫀득쫀득 쫀득쫀득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스펀지들이 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그러면은 얘 하나 됐고 두 번째 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타이어를 모두 패턴에 맞게끔 네개다 넣었습니다. 반들반들하죠? 새 타이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옆에 두고 이제 본딩을 해야 되는데 본딩도 보니까 일반 주건소에서 사는 그 접착제는 조금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상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접착제를 사는데 이게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게 물같이 되게 찰랑찰랑하면서 굳는 게 조금 늦게 굳는 게 이게 접착하는 데 좋더라고요. 제가 몬스터트럭 타이어를 접착하다가 완전 실패한 적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보일라나? 여기 보시면, 이 안에 파란색 보이시나? 이 파란색 폼이 접착제 안 붙게끔 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의 자금 사정이 괜찮으시다면 이거 세트로 사시면 돼요. 하지만 자금 사정이 그렇게 뭐 넉넉지 않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휠을 재생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구매를 하고, 본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번거롭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면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하지만,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RC는 내가 만지고, 그 다음에 꾸미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꾸미는 재미? 이런 재미? 재미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를 약간 요렇게 비스듬히 세워서, 타이어를 이렇게 싹, 요렇게. 이렇게 살짝 굽힌 다음에 얘를 넣어줌. 지금 자, 본딩 하겠습니다. 본드를 많이 넣으면 이게 철철 넘쳐요. 그래서 적당히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또 제일 어렵죠? 적당히. 응? 대한민국,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어려운 말이죠? 적당히. 아무거나, 뭐, 이런 말들. 됐으면, 요렇게, 조물조물조물.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많이 발라서 이렇게 튀어나왔죠? 이거 절대, 지저분하다고 닦으시거나 물티슈로 또는 뭘 하게 되면 이거 완전 최악의 작품이 돼요. 절대 손대시면 아니되옵니다. 절대 아니되옵니다. 그냥 제가 좀 많이 넣었죠. 지금 이거 앞에 이거 여기 뭐야 급하게 한다고 이게 좀 작게 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구멍 뚫었어요. 아, 큰일 났어.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해주면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얘가 이제 이게 물처럼 흐르거든요. 얘가. 그러면 지금 흐르는 거 보이시나? 보이시죠? 이렇게 흘러요. 이거는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네? 절대 초보자분만 보세요. 상급자들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쟤는 뭐 저렇게 하노?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초보자입니다. 강요하지만 저는 완전 초보입니다. 초보. 이게 물처럼 아직 덜 굳었어요. 이게 흐르죠. 영상으로 지금 잘 표시가 되진 않는데, 얘가 흘러요. 이게 이렇게 흘러요. 잘안 보이나? 요거 좀 괜찮게 된것 같아요. 그나마. 나머지는 뭐, 저도 힘들어요. 이게 많이 바른다고 잘 붙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바른다고 안 붙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발라서 이게 뭐 서킷이나 공도에 쓰시다 보면 이게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순간 접착제로 조금씩 보수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바퀴 하나가 본딩이 다 됐습니다. 이게 지금 예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도 이게 타이어 본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내 차는 내 타이어는 내가 교체하고 내가 정비한다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저도 초보지만 한번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봉곡 아재였습니다. 아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또 해야 돼요.